2021년 신축년 띠별로 운세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에는 용띠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용띠도 원래는 상당히 좀 괜찮은 한 해라 이래봅니다. 문이 활짝 열렸다 이래보시면 돼요.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. 하나하나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나를 집중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또 멋지게 봐주고 이쁘게 보고 이런 거를 보면은 심리적 욕망이 한껏 달아오는 시기다. 그게 뭐냐,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같은 거예요. 내 욕망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보여주니까 주변에서 주목을 많이 받겠죠. 그러다 보면은 더 힘도 날 것이고, 내가 하고픈 일, 내가 하고자 하는 일, 그다음 하고 있는 일, 그거는 큰 경지까지 오를 수가 있다,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가 전문직들 있죠. 기술 종사자나 뭐 예술 쪽, 뭐 인테리어, 기능직, 문화, 예술 분야 이쪽에는 굉장히 좋게 움직이는 시기고,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. 특허를 준비 한다거나 개발 상품, 패션 쪽 이쪽에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.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힘들어도 뭐 유흥 쪽에도 종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.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, 재능 발산하는 그런 시기다. 대인관계에서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이에요. 발도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교류가 많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와중에 중요한 관계, 중요한 뭐 직군 뭐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이 많겠죠. 중심이 돼서 활약하는, 활동하는 경향이 많겠다 이래 봅니다. 대신에 또 보면은 말하는 데서 나는 별 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말 한마디 한마디 호감을 가고 행동 하나 호감을 가도록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래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 쪽이나 당사 쪽이나 이쪽에는 마음 도움이 되고 뭐 생생이 되는 한 해가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.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생산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일어나는 만큼의 소비성이 강하다 이래 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부나 학업 쪽에 하시는 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보십니다. 주거 변동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부동산 같은 거 이쪽에도 뭐 변동이 있을 것이다.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이직 이쪽으로, 결국은 나쁜 쪽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직은 뭐 스카웃이나 승진이나 쪽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성에 관한 것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충만되는 한 해다. 마음에 두신 분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적극적인 쪽으로 밀어붙이면은 큰 성과가 올 것이다 이래 봅니다. 저 용띠들은 신축년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목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인데, 그런 이런 시기에는 또 건강 쪽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단장 지금 보시면은 뭐 육체적 소모가 뭐 소진이 된다 그래도 큰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 발 한 발 뭐 지금 내딛는 시기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활동량을 좀 늘리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시고 이러면은 더 좋은 기운과 더 좋은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. 뭐든지 노력이 최고겠죠. 뱀띠를 한번 보겠습니다. 뱀띠도 원래는 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한 해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. 기본적으로 상승세 운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. 예, 모든 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조성이 되어 있다. 준비했던 일들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. 꺼내놓아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 보거든요. 새로운 환경도 또 있으니까 뭐 이동이나 나만의 새로운 공간, 새로운 것도 시도해봐도 상당히 좋다. 새로운 것을 추구도 뭐 한다, 내가 하고 싶은 뭐 사업이나 장사나 이쪽도 상당히 좋다 이래 보거든요. 직장 운도 뭐 승진, 좋은 조건에 이직도 할 수 있는 거고, 그다음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다. 취업이 안 되신 분들 취업 운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. 신축년에는 뱀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,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시기거든요. 직장에서 뭐 상사, 선후배 여기서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을 것이고, 사업적으로는 투자도 괜찮습니다. 그럼 내가 투자한 만큼,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틀림없이 들어온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. 지금 내가 뭐 이 장사를 하는데 저쪽 장사를 한번 하고 싶다, 그런 것도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니겠나 그래 봅니다.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
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도 받지만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해다 이러거든요.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지요. 그런 사람들은 뭐 인연을 맺고 있는 거 원활하게 참 흐름이 좋다.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굉장히 내가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가장 우리 중요한 특징은 이런 분들이 올해는 보면은 귀인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. 귀인은 이제 조력자겠지요. 조력자 후원자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한 해다 이렇게 보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금전적인 혜택이나 후원도 많이 얻게 되겠지요.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어때요? 그것을 바탕으로 뭐 승승장구 뭐 세상에 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뭐 금전적인 면 보면은 상속이나 증여 뭐 보상금 보너스 또 생각지도 않은 금전적인 운이 일어난다. 연애운 자체도 또 이동수도 있어요. 연애운 자체가 이동이 있다는 것은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헤어지면 뭐 새로운 또 인연이 들어올 것이고, 인연줄이 없으신 분들은 당당함을 앞세우면 또 인연줄이 뭐 이루어질 것이고, 주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원래는 뭐 이동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파견금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쪽에서도 연인줄이 들어오지 않을까, 만나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죠. 결혼하신 분들은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유의해가지고 부부끼리도 뭐 트러블이 생기면 한쪽에서 좀 참는 게 좀 효과가 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뱀띠는 신축년에는 새로운 출발로 보시면 돼요. 새로운 출발, 새로운 시작.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거리는 새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적극적인 면과 노력 뭐 이런 자세로 큰 발전,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새로운 신축년 자체가 힘을 많이 받는 한 해니까 주변에 많이 살펴보세요. 새로운 곳은 뭐 모색하고 탐색도 하시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신다면 뭐 신축년 한 해가 의미 있고 멋진 한 해가 안 되겠나 그리 봅니다. 신축년에는 먼동이 떠오른다 이래 보시면 돼요. 지나온 게 어둡고 힘들었던 게 빛을 바라고 받아들인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. 새로운 터전도 마련이 되고 용기 있게 움직이시면 큰 에너지를 받고 좋은 결과물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